유진테크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업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DB센터,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DB센터가 하드디스크 자체가 지금 현재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예전에 아시죠? 그 윙 하고 돌아가는 그 네. 플로피 디스크. 네. 그 플로피 디스크에서 SSD 디스크로 전환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SD 디스크가 굉장히 잘 나갈 텐데 왜 삼성이 잘 나가고 왜 반도체가 상승세를 탈 것이냐, 왜 업황이 전환될 것이냐. SSD 디스크 안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 USB를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USB에 들어가 있는 3D, 그러니까 램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을 낸드 플래시라고 그러는데 그 낸드 플래시를 여러 개 붙인 게 SSD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SSD 하드디스크가 D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D램을 겹겹이 쌓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 3D 낸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지금 그 장비를 제공하고 삼성전자의 밑에서 삼성전자 발 매출이 나오는 3D 낸드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유진테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업황 자체가 상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주가도 같이 상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너무 큰 기업이니 삼성전자 말고 반도체 3D 낸드 쪽 그 관련 기업을 살펴보면 유진테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과거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2018년도 초가 24,000원 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14,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앞서 그 장이 크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실적도 굉장히 뛰어나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13,000원으로 드리고요. 목표가를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